자성아, 너 너무 그쪽으로 빠지지 마. 네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갈까 봐 내가 좀 걱정이 된다. 형이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오늘 본 그분들은 다 떠날 분들이야. 마누리도? 응. 장만우 씨도. 사장님이 안 계실 때 구지배님께 약을 드렸습니다. 안 가져갔던데? 그러셨군요. 지배님은 사장님이 돌아오실 걸 믿고 계셨나 봅니다. 객실장은 안 믿었나 봐. 이곳에서 풀려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돌아오셨네요. 전처럼 원령수에 묶여서 돌아온 게 아니야. 새로운 달의 객잔의 주인이 올 거야. 마고신이 준비하고 있어. 구지배님도 알고 계십니까? 응, 알고 있어. 서로 말은 안 하지만. 김선비도 객실장도 현중이도 나 있는 동안 잘 보내주고 싶어.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. 사장님, 안에 계십니다. 객실장님, 지난번 약국에 그분 오는 길에 잠시 들러봤는데 곧 아이를 낳으신다고 합니다. 만약에 대를 이을 종손이 태어나면 계속 남아 계실 겁니까? 사장님 가시고 델루나가 사라진 뒤에 구천을 떠돌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겁니까? 알고 계셨군요. 방금 알았습니다. 사장님은 더 이상 원령수에 묶여있는 게 아니시더군요. 이제 충분히 저승으로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사장님을 여기 묶어두는 건 구지배님이겠네요. 또 다른 원령수가 될까 걱정하시는 겁니까? 마고신께서 예전 사원식을 하러 온 신부님에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. 잡고 있는 것보다 놓아주는 데 더 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죠. 이건 뭡니까? 그거 때 되면 한 번씩 꺼내는 거. 여기 먼지 되게 많이 쌓였다. 아유, 되게 세네. 한번 열어봐봐. 카메라네요? 응. 그걸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찍은 거야. 꽤 오래된 거네요. 이걸로 옛날 지배인들이 저 사진들을 찍어준 겁니까? 어디 보자. 요거. 만월관 찍어줬던 요 놈은 내 돈 다 날려먹고 도망갔었어.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갔는데 부인이 배가 남산만한 거야. 그냥 놔줬지 뭐.
그리고 델루나 호텔 황문숙이는 알 거고 요거보다 한참 전에 어! 요거 요거 저때 지배인이 진짜 인물이 출중했었지. 잘생기면 오빠라 그러잖아. 저놈은 오라바니였어, 오라바니. 안 믿습니다. 김선비님이 다 얘기해줬습니다. 500년간 봤던 인간 지배인들 중에 내가 인물이 제일 좋다고. 당신 순전히 내 얼굴만 보고 쏙 빠진 거라던데. 김선비랑 별 얘기를 다 해. 아, 언제 그렇게 친해졌대?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랑 같이 찍었으면 좋았잖아요. 반박할 증거도 남고. 그땐 그냥 스쳐가는 인연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. 근데 지금 네 곁에서 이렇게 같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겨놓은 게 좀 아쉽네. 그럼 지금 남겨둘래요? 저 카메라로. 현중이 명예 졸업장도 받았는데 사진을 못 찍었잖아요. 다들 모여서 같이 한 장 찍어요. 찍어줄게요. 난 사진은 처음인데 내가 나올까? 나올 거예요. 전에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봤어요. 다들 볼터치를 좀 더 할 걸 그랬나 봐요. 창백한 게 귀신 티가 나. 괜찮아. 귀신이 귀신 티 나는 게 뭐 어때서. 현중이 너 사진 찍을 때 입 벌리지 말고. 김선비 눈 감지 말고. 자 찍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구주배님도 얼른 오시오. 아, 봐요, 얼른. 어? 안녕하세요, 구주배님.